하이 여러분들 뿌리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외국 곤충인 바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입양하냐고요? 들어가 보시면 바로 알거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짜잔 여러분들 작업실에 도착했습니다. 오 뭐야 이거 삼사슴벌레. 여기는요 바로 이제 조각하늘수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작업실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쭈르쭈른. 안녕하세요 부엽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드디어 4개월 5개월 만에 됐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 헤라클레스를 제작 문의를 해놨는데 알게 된지는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있는데 그 도엽씨 그 제가 혹시 헤라클레스 그 제가 몰래 제가 문의해놨던 거 그 은밀하게 좀 포장해놨습니다. 이야 야 이거 꺼내서 한 봐도 되나요? 어 여기 써놓으셨네 정부르님. 맞죠 여러분들? 네. 이야 이야 헤라클레스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 손만 한 거를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헤라클레스 표본을 한 것처럼 오 이게 표현이 굉장히 잘 됐어요. 지금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지금 뜯진 못하거든요. 제가 이따 집에서 뜯을 거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 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야 지금 여기 곳곳에 보시면요 이제 도엽씨가 만들어 온 작품들이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보호종 애기뿔 수동굴이 발로 밟았네. 누가 제가 밟았습니다. 아 야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 표현이 잘 됐냐면은 여기 돌기부터 해가지고 등에 여기 보면은 이제 점혈 있죠 이거 이렇게 쫙 줄기가 이렇게 쫙 나 있는데 이것까지 엄청 잘하셨고 애기뿔 스톤그리를 아예 아스팔트까지 제작을 하셔가지고 야 이게 극사실주의 이 예술 작품이거든요 사실. 아 멋있다. 저 실제로 보니까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코카소스 알죠? 키론이라고 하는 그 장수풍뎅인데 지금 이 키론을 가지고 이거 뭐 만드신 거예요? 트랜스포머 영화 보고서 얘들도 변신하면 멋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와 대박 사건. 옆에 아 이게 그거예요. 키론 코카소스 장수풍뎅이 이게 원래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부품 떼듯이 이렇게 떼셔가지고 팔도 만드시고 머리도 만드시고 뭐 몸통 다리 발톱 이걸로 이렇게 작품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또 기라파 사슴벌레 톱사슴벌레로 야 이걸로 또 이렇게 또 만드셨네요. 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이거는 표본이죠? 이거는 진짜 표본이다. 이거 외국 그 수동구리 표본 맞죠? 한국 애기꿀 수동구리 3배 피규어. 아 이거 피규어예요? 이거 왜 포장에 왜 이렇게 놓으셨어요?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요? 제가 사실 여기를 처음에 감명 깊게 봤던 거는 아 이거 주작 아니야 하면서 거짓말 아니야 하면서 그냥 찍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이 뮤엘러리 사슴벌레라는 건데 이걸 손에 올리고 찍으셨는데 사실 이거 보고 나서 솔직히 안 믿겨졌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 조그만 거 보시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사슴벌레를 이렇게 빛의 구도에 따라서 빛 굴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것까지 표현이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살아있는 거 그냥 표본하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실제로 만든 거고요. 진짜 표본이 아니라 작품으로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거는 지금 판매하고 남은 뭐라고 하셨죠 아까? 불량품? 불량품인데도 이 정도의 발색을 유지하고 뽐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 요거 이게 참사슴벌레인데 이거 말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도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아 이거 보고 나서 뮤엘러리를 아 이거를 직접 만드신 거구나 라고 인정을 했죠. 도엽씨 이것저것 사육 되게 많이 하시네요. 어? 뭐야 이거는 큰일 났다. 아 들켰다. 이거는 들켰다. 이거 진짜예요? 뭐예요 이거 진짜로? 재질은 레진 플라스틱이고요. 어 여기 살아있는 거 있는데요? 아 물고기. 아 물고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네. 요거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수소곤충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다고 하는 현재 보호종인 물장군인데 이거 표본이에요? 진짜 아 가짜예요? 네. 저 한번 살짝 만져봐도 돼요 그러면? 네. 이거 신고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떼지는 못하고요. 아 철사로 아 이거 재질이 약간 그 되게 딱딱한 플라스틱 만지는 거 그거 만드신 거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드신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닙니다 이거. 이야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이야 잘 만드셨는데 완전 똑같아요 진짜. 자연이 만든 건데 아, 이건 자연이 만든 건가요? 네. 어? 아 움직이는구나. 야 여러분들 이게 실사예요. 실사라기보다는 진짜예요. 살아있는 친구고요. 지금 이 친구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만드신 겁니다. 신기하죠?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야 이거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한 게 이게 너무 보기 좋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야 예술적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나 이런 거 피그미 카멜레온 여러분들 이거 죽인 거 아닙니다. 이거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반딧불이 유충으로 추정되는 친구인데 이거는 엄청 크네요. 약간 그거 같다. 기생수 아닌가요? 실사 스파이더맨 같은 거미죠. 거미줄을 발사하는. 아 이게 실제 스파이더맨 만들 수 있는 그 주인공의 거미인 거죠? 사냥할 때 거미줄을 뱉어버리죠. 이야 진짜 사냥하는 거 보고 싶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체 그다음에 표본 그다음에 작업실 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장수 하늘소 베스트 1 바로 미끄니 하늘소입니다. 수식어 없는 하늘소인데 가끔 미끄니 하늘소를 보고 장수 하늘소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야 크네요 진짜. 이 도엽 작가님이 진짜 꾸준하게 이 생물들을 사육을 하시면서 실사를 많이 보시려고 이렇게 키우시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애기뿔 똥굴인데 여기 지금 진흙 묻어가지고 똥 먹다가 묻은 건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혹시 작업하시는 거 좀 너무 궁금한데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이게 우와 그거죠? 참사슴벌레. 네 이제 곧 만들 건데 화살풍뎅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으로 만들어요. 네네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실리콘으로 가다를 뜨는 거죠. 여기에다가 플라스틱을 넣고서 떼내면은 조형물이 나와요. 와 여기 보면은 거미도 있고요 여기 똥도 있어요. 이거 진짜 똥 아니에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이거 진짜 똥이죠?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짜 가짜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니까 가짜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게 그 저는 이제 미술 쪽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제품들로 이렇게 예술 작품 만들듯이 약간 장인의 느낌이 들 정도로 와 이거 작업대이신 거예요? 대박. 여기서 불 켜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 이렇게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멋있고 엉덩이를 왜 쑤시죠? 이걸 들고 뭐 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어차피 이 구멍은 똥이랑 진흙 표현할 때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아 이게 작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아 이런 식으로 아 작업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부탁드렸더니 또 곳에 집중해서 재미 붙이셔서 하시는데 아 진짜 장인은 역시 다릅니다. 뭐든지 한 가지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여러분도 도엽 작가님처럼 멋있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도엽님의 또 다른 취미 와 엘라포스 팔랑한 만디블라리스. 이야 정말 맞습니다. 야 이걸 또 사랑하시는 분야이시다 보니까 정말 멋있는 표본들을 한가득 가지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는 중인데 와 이거 혹시 대벌레 이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니 도엽씨 메모 때문에 샀는데 대벌레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아 그쵸 저도 몰라요 사실. 인도네시아 가서 본 거다 실제로 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다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1박 2일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헤라클레스 장풍뎅이 샀고요. 그리고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산 겁니다 여러분. 공짜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이거를 개봉을 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 크기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짜잔 여러분들 이제 대형 참사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떼다가 제가 부러뜨렸어요. 이야 와 뭐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짜잔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진짜 표본이 아니라 피규어처럼 이제 본을 떠서 하나하나 장인의 손길로 만드신 건데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지금 크기로는 대략 한 15에서 한 17cm는 돼 보이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이제 헤라클레스입니다. 자 이것까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약간 영락 없는 그냥 살아있는 헤라클레스가 그냥 젤리를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저한테 선물을 또 주셨는데 수동굴입니다. 와 이 리얼리티 이것도 받아왔습니다. 애기뿔 수동굴인데 처음에 이거 찐득인 줄 알았거든요. 찐득이를 표현하신 줄 알았는데 아 똥이라고 합니다. 무튼 이것저것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인스타가 조각하늘소님 인스타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팔로우도 하시고 사진이나 작품들 많으니까 구경 많이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뭐야? 아, 귀여워. 아, 왜? 어, 왜? 아, 놀자는데요?